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MTD 마이클 토비아스 디자인 베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악기 이 악기이고요. 이 악기는 피규어 올라탑 아주 진짜 5A 정말로 좋은 등급의 목재가 들어갔고요.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애쉬넥이라는 거예요. 애쉬바디 애쉬넥인데 사실은 이 애쉬넥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애쉬넥 애쉬 바디도 상당히 이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MTD 베이스는 로즈 마운틴 지판이고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버드아이 메이플. 버드아이 메이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눈이 짙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양들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악기 24플랫에 35인치인데 사실 MTD 베이스가 한국 사람이 연주하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악기를 리뷰를 해보고 사운드를 녹음해보니까 35인치에서 조금 약간 그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근데 35인치에서 나오는 그 서스틴과 그 육중한 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34인치도 훌륭하게 나오지만 MTD 베이스는 이 35인치에서 나오는 그 서스틴과 육중한 사운드가 참 매력적이고요. 사실은 이 바톨리니 픽업과 바톨리니 프리앰프 이 미들 주파수 이 3단 토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거랑 3밴드 EQ를 되게 조합을 잘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이제 제가 외국에 이제 뮤지션들이랑 관계가 좀 있는데 그 친구들 MTD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MTD 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터운 그런 악기인데 국내에서는 아주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MTD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있고 연주자들의 취향을 확실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운드 샘플을 녹음을 해봤는데 정말로 이 로우비가 진짜 단단하고 특히 1, 2번 줄에서 쳤을 때 사각사각한 그런 그 플랫 닿는 느낌 하이를 EQ를 주면은 되게 모든 EQ가 정말로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레이드가 높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매칭 헤드 이렇게 월러스로 돼 있고 월드로그 옵션 그리고 여기 야광 레인까지 들어가 있고 우드 노브까지 들어가 있어서 덕베이스에 위탁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2014년 남쇼 출품작이고 최고 풀옵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똑같은 MTD 베이스 같은 경우는 노브나 월드로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소리적인 차이도 목재에 따라서 나지만 외관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풀옵션을 넣는 거는 소리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디자인적으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최고의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적인 차이는 이 목재 차이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있고요. 애쉬의 메이플 이 느낌을 잘 실어준 악기인 것 같아요.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고 악기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들었을 때도 밸런스 너무 좋고 무게는 한 4.5kg 정도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어깨에 장착했을 때 무거움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뭐 MTD 베이스가 국내에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악기를 만져보실 기회도 별로 없을 거고 최신 연식으로는 더 테스트해볼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덕베이스에 오시면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블랙 가스펠이나 그런 콰이어가 있는 되게 사운드의 어떤 그 큰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는 MTD 베이스가 정말로 발군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락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스펠, 블랙 가스펠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팝, 그 다음에 락 모든 장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 같고요. 슬랩 사운드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로우 비 오연음을 쓰는 그 배음이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주 잘 하시는 분이 오면 더 톤 메이킹도 하고 테스트했을 때 더 이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덕베이스 MTD 2데이 베이스가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MTD 베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덕베이스에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데이 악기를 비교해서 또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